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워스크 남 24/7 칠링 나와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여러분, 오늘도 저희 한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BTS의 리더이자 또 아티스트로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RM의 솔로 앨범 Right Place Wrong Person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몇 곡밖에 못 들어서 전곡을 아직은 듣지는 못했는데 뮤직비디오가 하나 나왔습니다. Lost라는 뮤직비디오가 나왔고 여러분들도 느끼셨죠? BTS 시절의 음악과 또 이 RM의 앨범은 뭔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BTS 멤버들의 그 솔로 음악들을 반응 영상을 꽤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BTS에서 보여주지 못한 어떤 힙합의 깊은 부분들을 그들이 끄집어내줄 줄 알았거든요. 그들은 끄집어내줬어요. 물론 힙합뿐만 아니라 멤버들이 뭐 예전에 뭐 7, 80년대 유행했던 뭐 소우, 디스코, 펑크 뭐 이런 것들도 가져오기도 하고 흑인 음악을 좀 더 이 사람들이 깊게 다가갔다는 게 느껴졌어요. 왜? 이런 것들은 BTS의 음악을 통해서는 사실 쉽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솔로 앨범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죠. RM의 이번 Right Place Wrong Person 앨범 같은 경우는 사실 힙합 앨범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요. 뭐 얼터너티브 록, 소위 말하는 좀 예술적인 성향의 앨범? 다시 말하면 상업적인 성향의 앨범은 저는 아니라고 느꼈어요. 이때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솔로 앨범으로서는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슈퍼 아이돌 그룹의 멤버지만 나는 근데 아티스트다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전 그래서 멤버들의 솔로 음악들이 좀 더 좀 진솔하게 느껴졌고 좋았어요. 이번에 러스트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힙합의 성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락의 성향이 강하죠. 사실 뭐 이런 일들이 그렇게 막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미국에도 많은 래퍼들이 이제 락스타 바이브의 감성을 담은 음악들을 많이 내놓곤 하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힙합에서는 왜 뭐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나 포렐이 그 속해 있는 밴드 NERD 같은 그런 밴드들의 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새로운 바이브들을 많이 느끼잖아요. 신선함도 느낄 수 있고 저는 그런 아티스트들한테 영감을 받은 곡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작사 작곡 편곡을 보면 RM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아티스트들이 여기에 참여해 있어서 놀랐어요. 일단 여러분들은 뭐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RM의 새 앨범에는 그 바밍 타이거 거기에 멤버의 산얀 그분이 총괄 프로듀싱을 맡았고 심지어 이 곡 작사 작곡에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핫한 밴드로 주목받고 있는 실리카겔의 그 김만주 그분이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고 또한 제가 굉장히 좀 독특한 음악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힙합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김아일님이라고 김아일님도 작사 작곡에 참여를 했어요. 굉장히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이 한 곡을 만드는데 RM뿐만 아니라 많은 작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놀랐어요. 그냥 제가 예전 막연하게 알던 어떤 RM의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뭔가 또 한 단계 진화한 것 같은? 물론 대중성은 조금 멀어질 수는 있는데 역시나 뮤직비디오 조회수나 뭐 차트 성적 보면 아 뭐 RM의 영향력도 대단하다는 걸 느꼈지만 이런 실험적인 음악을 용감하게 선보일 수 있는 것도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의 행보가 멋있어요. 특히 이 곡은 제목처럼 BTS라는 이제 K-POP 역사상 최고의 보이밴드 그룹의 멤버로 정신없이 활동을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게 남는 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그런 곡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곡이었어요. 어찌됐든 좀 간만에 약간 저한테는 하이브리드적인 이런 음악을 들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오랜만에 RM의 Lost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I
기존에 BTS 음악을 즐기시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곡 들으면 솔직히 저는 K-POP 같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히 진짜 미국의 팝 음악을 듣는 것 같아.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 컵에 보세요. 그 RM님 본명이 또 남준이잖아요. 아내 남준. 이거 RM 남준으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저 이런 컨셉 있잖아요. 뭐 미국식 턱쇼 같은 컨셉을 뮤직비디오에 갖고 와서, 그러니까 RM이 오늘 여기서 공연을 한다. 마치 뭐 레터맨 쇼나 뭐 지미 팔런 쇼 같은 그런 컨셉 딱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이국적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그냥 뭐 힙합 아티스트로서의 RM의 느낌은 이제는 좀 희석되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진짜 이 곡 들으면 뭐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나 NERD 같은 아티스트들의 영감을 좀 깊게 받은 느낌이 나.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클럽에 간 적도 없는데 I hit the club이라고 돼 있는 거 보면 이 말도 좀 재밌어요. 나이트클럽에서 논 적은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거 가사겠죠? 자신의 곡이 나이트클럽을 뒤흔들고 있다. 근데 난 클럽에 간 적이 없는? 약간 좀 자신감 있는 가사 같기도 해요. 그리고 자유롭다는 표현이 이런 솔로 아티스트로서 좀 사실 음악적인 자유도가 BTS 그룹 음악 할 때보다 더 자유도가 높잖아요.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느끼는 소외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없이 살았다 이거지. 그렇지. 사실 한국에서도 이런 감성을 표현할 수 있는 힙합 아티스트가 빈지노 같은 아티스트가 있죠. 빈지노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 빈지노님 같은 아티스트의 음악도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힙합이라고 정형화된 그런 틀을 벗어나서 뭔가 음악적인 자유도를 계속 자신한테 부여하기도 하고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아티스트로 변모해가는 걸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약간 RM도 비슷한 루트를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이 파트가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뮤직비디오 감성이나 이런 게 K-POP 스타일은 아니에요. 탈 K-POP 스타일. 거의 진짜 미국 팝 뮤직비디오에 거의 가까워요. BTS가 크게 성공할 수 있었으니까 이런 예술적인 음악들이 나오는 것 같아. 와, 이런 음악으로 뭐 아이튠즈 같은 차트 1위 하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지 모르겠어요. 되게 좋을 것 같아. 음악이 사실 쉽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한테도 조금씩 낯선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제가 뭐 타일러 더 크리에이터나 이런 아티스트들의 음악들도 좋아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즐길 수가 있는 것 같아. 톱스타로 살면서 느끼는 뭐 그런 유혹들 얘기하는 것 같죠? 이 가사 자체가 BTS로 우리가 보기에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보이밴드 같지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막 요동치는 것 같은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 같지 않나요? 되게 가사가 진솔했어. 비상구에 불 켜졌잖아요. 비상구를 찾아서 떠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어떤 명예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자유롭고 싶다? 약간 그런 거 표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뮤직비디오 내용을 살펴보면 예술적이면서도 진솔한 것 같아. 그냥 난 이거 이 장면 보면서도 인간으로 된 밧줄을 RM이 그거를 붙잡고 하나하나 밟고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자들을 하나 둘씩 제치면서 올라가는, 저는 좀 이 장면이 씁쓸했어. 그치? 기껏해서 딱 올라갔는데 토크쇼로? 근데 봐, 표정이 안 좋잖아요. 표정을 보세요. 행복하지가 않아. 누군가를 밟고 올라갔는데 행복하지 않는 표정인 거야. 제 해석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지금 느끼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약간 표정이 벙쪄 있잖아, 사람이. 근데 이렇게 음악적으로 자유롭게 만드는, 자유로운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경쟁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한테는 너무나 안 맞지. 견디기도 힘들고. 근데 그거 아세요?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소품 하나하나가 무슨 미술관에서 봤던 현대미술 작품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소품이 전부 미술 작품 같아. 진짜 창의적인 음악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RM의 솔로 음악을 뭘로 들었더라? 제가 좋아하는 미국 래퍼 중에 왈레라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도 왈레의 팬인데 제가 좋아하는 래퍼의 왈레와 RM이 협업을 해서 뮤직비디오를 나왔어요. 그때 보고 이 아티스트가 솔로 음악을 나왔을 때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다, 한번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잖아요, 뭐 솔로 음악은 아니지만 BTS의 그 래퍼의 포지션을 맡고 있는 멤버들이 막 정식으로 공개된 곡은 아니지만 막 땡 이런 곡들 들어보면 사실 이분들이 얼마나 음악적으로 자유롭고 싶은지를 막 느낄 수가 있잖아요. 물론 힙합이라는 노선을 그때는 보이곤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아예 아티스틱한 앨범을 만드는데 좀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곡은 아니지만 앨범의 다른 곡들 들어보면 이제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독특한 음악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밴드인 그 혁오의 그 리더의 오형님이 막 이번 앨범 프로듀싱에 참여하기도 했고, 대부분 보면 이런 밴드를 하시는 아티스트들이 RM의 솔로 앨범에 많이 참여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힙합을 넘어서 이제는 조금 자유도 있는 음악을 하고 싶다. 사실 뭐 이게 놀라운 일은 아니죠. 뭐 드레이크도 그렇고 최근에 뭐 저는 릴리아리 앨범도 들어보면 사실 밴드 앨범이거든요. 힙합 앨범이라기보단. 그래서 아, 힙합이 이 시대에 유기적으로 뭔가 변하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힙합의 형태가 아니라 좀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를 느끼죠. 그게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RM도 좀 더 자신한테 음악적인 자유도를 부여하는, 그리고 이렇게 실험적인 음악을 당당하게 뮤직비디오로 내놓을 수 있는, 이게 참 대단하다고 봅니다. BTS라는 엄청나게 이제 레전더리한 고트 그룹이 이제 되었기 때문에 아마 솔로 앨범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전 오히려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멤버들이 전부 다 뭉치면 그룹 음악이 얼마나 멋있는 게 나올까 좀 생각이 좀 되어져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